예, 자, 18번 봅시다. 자, 글을 쓰고 있는데 뭘 물어보려고 해. If는 뭐인지 아니겠네. Do me a favor.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다. 어, 나 좀 도와줄래요? 이런 영어를 Would you do me a favor? 이렇게 말하지. 자,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묻는 그 글이 썼는데 자, 올해 워크숍에 대해서 would really like to take all the steps on a trip. 자, 모든 스텝을 다 데리고 가고 싶다네. 어디로? 여기로. 뭘 배우려고? 리더십 스킬 배우는 거고. 자, 나는 기억하는데 네 회사가 similar course, 유사한 그런 course 뭐 과정, 워크숍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 했다는 걸 알고 있다, 기억한다. Which, 자, 거기에는 했으니까 요거는 course가 선행사겠네. Include a lecture, 강의도 있고 얘가 하는 You all found inspiring. 너희들 모두가 알았다, inspiring. ing 써야겠네. 이렇게 막 영감을 넣어주고 정말 고무적인 그런 여자를 꾸며주네. 여기 목적격. 가 이렇게 강의를 해준 것도 있었고 자 여전히 그녀랑 연락되냐? 그렇다면 Let me have a number 전화번호 좀 알자 이메일 address 좀 알자 그러면 Appreciate your assistance 너의 도움 고마울 텐데 이랬어.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왜 썼나? 이렇게 물으면 되지 이거는 그래서 밑에 루크가 토니에게 여자 전화번호 알려고 그래서 답은 몇 번? 여자 전화번호 알려고? 5번. 5번 연수자 명단을 보내줄 거를? 저 이게 어디 있다? 연수자 명단이 어디 있어? 명단이 아니라 연락처. 연락처겠지? 그러면은? 잘못 얘기했네. 2번이 되겠지. 오케이. 그렇게 해결했고.